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걸 먹는 날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스키야키를 먹고 싶었어요 좀 만들어 먹을 건데 동석의 방법은 아니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먹는 스키야키예요 집밥처럼 그냥 편하게 만들어 먹어볼게요 먼저 안에 들어갈 채소부터 손질을 할게요 일단 표고 밑둥은 제거를 해주고요 밑둥은 제거를 하고 X자 모양도 내보고 별 모양도 한번 내볼게요 가운데를 비스듬히 하고 비스듬히 해서 약간 그 고깃집이나 약간 비싼 집 가면은 이렇게 모양 내 있잖아요 살짝 이게 좀 더 벌어져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감 잡은 것 같아 아닌가? 감을 안 잡았나?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잠깐만 연습을 조금 더 해봅시다 뭔가 이거 성공비리야 성공비리 오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렇게 두 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찢어서 넣으면 맛있거든요? 약간 쫄깃쫄깃한 게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쓸 거예요 이 밑에 부분 균 있는 건 제거했어요 짠 그냥 간편하게 이거 세트 사왔어요 이렇게 모둠 있는데 알배추는 크니까 잘라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 청경채는 넣을까 말까 밑둥만 일단 잘라놓고 파는 어슬어슬 큼지막하게 너무 큰가? 괜찮아요 전 큰 거 좋아요 자 이렇게 두부는 물기를 좀 제거를 하고요 파랑 두부는 구워줄 겁니다 구우면 더 맛있겠죠? 달군 석쇠에다가 기름칠을 좀 해줍니다 달라붙지 말라고 두부를 올려줍니다 이 정도면 올리죠? 원래 팬에 꽂겠지? 아닌가? 몰라 오늘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구웠었나? 내가 자격증을 딴 지가 7년이 돼갖고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대신에 파는 쉽게 구울 수가 있잖아요 파는 근데 구우면은 맛깔 나잖아 주라 파는 굽는 게 맞을 거야 오 탔어 여기까지 그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스키야키 원래 국물 다시랑 해서 육수를 다 내야 되는데 요게 아까 야채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사와가지고 굳이 안 만들고 잘 나왔어요 지금 제품 대충 엿다가 갓소비시 이 장국도 맛술 대신에 저희는 소주 대충 쪼르르 부어주고 취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설탕도 대충 쪼르르 스키야키가 약간 달짝지근해요 그리고 간장 조각 물물물 물도 살짝 쿵 부어주고 스키야키 레시피는 이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제가 먹고 싶어서 오늘 하는 거라서 아니야 요리 컨텐츠에서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돼 맛있겠죠? 맛보는데 취하는 것 같은 건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이렇게 아메리카노가 한 잔이 완성이 됐고요 실곤약은 그냥 물에 한번 씻어서 준비를 하겠고요 고기는 이렇게 사왔는데 제가 어제 라면에 좀 넣어먹고 이렇게 남았어요 재료는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육수를 좀 붓고 이쪽에 고기를 고기 많이 많이 금파도 버섯 실곤약은
고기랑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놔야지. 고기를 질기게 단단하게 만든다고 들어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할 게 있죠. 계란. 저는 계란 좋아하니까 두 개. 살짝. 계속. 계란도 너무 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기가 익었으니까 고기 먼저. 맛있어, 맛있어. 대박인데? 일단 고기부터 빨리 먹고 2차 고기를 넣어야겠어. 그리고 2차 고기가 익는 동안 야채를 먹어야겠어. 불 다시 켜고 고기 넣고 다 때려봐. 뭐 어찌됐든 맛있으면 됐죠. 뭐 완전 고기탕이 되어버렸네. 행복해. 오늘 뭔가 이것만 먹으면 딱 부족할 것 같아서 우동사리도 준비해왔어요. 몇 개는 익었어. 몇 개는 익었어. 지금 딱 부드럽게 잘 익었어. 근데 고기가 많이 넣으니까 국물이 좀 연해지긴 했다. 이제 버섯을 좀 먹어볼까? 맛있다. 더워. 안 되겠다. 에어컨 틀어야겠다. 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금 때문에 에어컨 안 틀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 계란 하나 추가. 두부가 완전히 근데 의외로 고기 다음에 버섯이 진짜 맛있어요. 고기도 너무 많이 넣어서 먹으면 별로다. 완전 이게 그냥 고기 국물로밖에 안 돼 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어. 고기를 이겼어, 표고버섯.
이거는 진짜 5시 캐리했다 약간 이 정도? 나는 곤약이 제일 별로고 표고가 진짜 눌렀어요 고기를. 지금 두부 두 덩이랑 곤약 조금 남아있는데 요거 건져내고 우동면을 가야죠. 우동면 우동도 이렇게 탈탈탈 끓고 있습니다. 짠! 계란 하나 더 추가. 계란만 4개 먹고 있어. 우동면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 우동면을 데쳐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어야 됐나 보다. 다음부터 우동면은 데쳐서 넣는 걸로. 끝! 네, 오늘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스키야키 집합 먹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대로 만들진 마시고요. 더 맛있는 레시피 찾아서 만드시길 바래요. 저는 진짜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으니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입니다.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스토어에서 비고라이브를 다운받으세요.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